장례를 가는데요. 어제 가보니까 간호사가 주는 사료를 안 먹어서 엄마가 가서 먹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. 두부 말고 한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걔는 벌써 엄마가 와서 닭가슴살 삶은 걸 찢어서 먹이고 있었어요. 두부는 그것보다 좀 면역력이나 이런 거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거를 먹이고 싶어서 이거는 원래 먹던 신장 결석에 관한 신장 사료고요. 이거는 오이를 잘게 썰어서 물에 오랫동안 담근 후에 인 성분을 뺀 오이예요. 씨 제거했어요. 이거는 신장에 관한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 하고 하나는 오메가3, 하나는 칼슘이고요. 요거는 두부가 너무 좋아하는 배예요, 배. 그래서 요거를 요 새알을 요 배에다가 뿌려서 먹일 거예요. 또 배고 요거는 단호박 찐 거. 너무 좋아하는. 닭가슴살 먹이는 거보다는 이걸 먹어야지 움직이 활동량도 별로 없는데 변도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. 떠먹이는 숟가락. 그다음에 발 보습해주는 연고, 그다음에 귀소독제 요거는 알러지 눈약, 요거는 귀 내이염에 넣는 연고, 그다음에 양치시켜줄 거, 그다음에 요거는 두부 귀소독할 두부 면봉, 얼굴도 깨끗이 닦아주고요. 좀 천천히 해서 다 먹이고 올 거예요. 소고기 이런 거 단백질은 신장이 결석이 있거나 신장이 조금 안 좋은 애들한테 단백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야채로 준비해서 좀 이따가 오빠랑 갔다 오려고 해요. 가서 영상 찍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